콘크리트 표면 결함. 콘크리트 표면 결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시공상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곤 해. 콘크리트 표면 결함의 문제점에는 기능 저하, 미관 손상, 강도, 내구성, 수밀성의 저하, 쉽지 않은 보수 작업과 보수 비용을 꼽을 수 있겠어. 그럼 표면 결함의 종류별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해 쭉 정리해 볼게. 먼저 레이턴스가 있겠지. 블리딩에 의해서 시멘트, 가는 모래가 콘크리트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이야. 원인은 단위 수량이 많고 미립분이 많은 골재를 꼽을 수 있고 대책은 원인을 제거하면 돼. 단위 수량을 줄이고 미립분이 적은 골재를 사용하는 거지. 다음은 팝아웃 현상인데 우리나라 말로 동결융기라고도 해. 흡수성이 큰 골재에 입잔의 수분이 동결돼서 그 팽창력으로 얇게 덮인 몰탈층을 뚫고 골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인데 원인으로는 비중이 작고 공극이 많은 골재 사용과 콘크리트 동상을 꼽아볼 수 있고 대책은 비중이 크고 강도가 높은 결재를 사용하고 동해 방지를 위한 보온 양생 실시를 생각할 수 있겠지. 다음은 백태 현상인데 콘크리트 타설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백색의 염분이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레이턴스와 비슷하지만 레이턴스는 시멘트와 가는 모래가 떠오르는데 이 현상의 경우엔 염분이 나타나는 현상이지. 원인은 골재와 배합수에 염분이 있을 때나 중성화에 의해 발생해. 대책은 배합수로 염분이 있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 골재도 역시 씻어서 염분을 제거해야 돼. 아무튼 모든 재료에 함유된 염분을 줄여야 돼. 다음은 모래 줄무늬 현상인데 블리딩 현상으로 시멘트 입자가 부상하면 모래만 남아서 모래 줄무늬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원인은 배합수 과다. 대책은 모래 입도 개선과 공기 연행제 사용을 들 수 있어. 다음은 허니콤과 자갈 포켓이야. 굵은 골재가 몰탈로 피복되지 않고 표면에 나타나는 일종의 재료 분리 현상이고 워커빌리티가 나쁜 콘크리트인데 다짐이 불충분했거나 거푸집이 스무레하지 못해서 몰탈이 누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지. 대책은 워커빌리티 개선과 공기 연행, 콘크리트 사용, 치밀한 거푸집 설치, 과도한 다짐 금지 등을 들 수 있겠어. 다음은 기포로 인한 곰보로 에어포켓이라고도 해. 수직면이나 경사면에 기포나 물방울이 모여서 생긴 10mm 이하의 작은 곰보야. 발생 원인으로는 거푸집 방리제에 기포가 있었을 경우, 방수성 거푸집이라 기포 누출이 방해되어 기포가 남았을 경우, 장골재가 많아 기포 누출이 방해받았을 경우, 거푸집과 콘크리트가 접한 부분에 공기가 제거되지 않았을 때를 꼽을 수 있는데 대책은 흡수성 판재 거푸집을 사용하고 장골재량을 작게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되 거푸집 표면을 마지막에 가볍게 두드림으로 기포를 제거하는 것도 방제에 도움이 되겠어. 마지막으로 표면이 먼지와 같이 부서지는 현상인 더스팅 현상이 있어. 발생 원인은 마무리 시 가수를 실시해도 발생할 수 있고 골재에 실트 점토분이 함유된 경우 불충분한 양생을 꼽을 수 있어. 대책은 마무리 시 가수를 금지하고 골재 미립분 함유량을 규제하며 양생 초기 수분 양생을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이만 끝!